여러분, 써니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네, 인사를 좀 정신 좀 해주실까?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요. 자, 우리 승아 양부터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써니 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니의 코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써니의 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써니의 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이 형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있지만 옆에도 있어요. 옆에도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아래 주정 안녕하세요. 주정. 안녕하세요. 네, 아, 주정 안녕하세요. 네. 아, 주정까지 인사할 정도면은 우리 써니의 유한대학교를 너무나 좋아해요. 아니, 써니엘, 뭐 타고 왔어요? 네, 온수역에서 52번 타고 왔습니다. 아, 온수역에서 52번 타고 왔고. 아, 잠시만. 승아야. 네. 승아의 제일 좋아하는 술집이 어디예요? 나인이요. 아, 나인. 우와. 잠깐만요. 미성이 형. 네. 미성이 형 어디예요? 이모네죠. 이모네. 미성이 형까지. 잠깐만요, 코타야. 네네. 제일 잘 가는 당구장. 빈트 당구장이죠. 빈트 당구장. 아, 빈트 당구장. 네. 아, 제가 정말 써니가 정말 친한데. 자, 우리 유한대학교, 네, 오늘 MC로서 우리 주비양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자, 봐, 주비양. 오늘, 네. 네. 냄새 너무 좋은데요. 향수 뭐예요? 아, 향수를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페브리즈로 바꿨어요. 페브리즈로 바꿨대요. 페브리즈로. 이분들이 얼마나 유한대학교 사랑하냐면요. 흰색 옷 빨 때 뭘로 빨아요? 유한락스. 집에 있는 휴지는? 유한킹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입니다. 네. 자, 오늘 유한대학교가 축제를 맞았습니다. 네, 우리 버들 대동제. 네, 축하한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예전보다는 많이 안 추워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추우세요? 다행입니다. 혹시나 추운 분이 있다면 저희가 축하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무대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축하드린다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겠습니다. 아가 무대를 뜨겁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를 뜨겁게. 네. 그러면은 제가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샵 다니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또 승아 양이 네.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머리띠까지 네. 하고 왔는데요. 네. 자, 원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 우리 유한대학교 사진 찍는 분 어디 계시나요? 이분이에요? 이분? 아, 잠깐만요. 말차 올라와서 잠깐만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친하니까 여러분과 다 같이 사진을 한 번에 올라와서 요 의자 여기 좀 뒤로 배경을 하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올라와서 사진을 한번 네 올라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올라오셔. 네, 그렇죠. 네, 자, 올라와서 자 이제 배경으로 이 의자에 올라가면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이쪽 좀만 좀 뒤로 갈까요? 좀만 좀 뒤로. 네, 여러 저 여기 거기 뒤돌고 그렇지 거기 좋아요. 네, 자 그렇죠. 네, 다 같이 네, 자 써니가 사진을 찍는 시간. 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드리는 네 로엘 엔터테인먼트의 선물입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자, 제가 올라오시면 안 돼요. 아니요, 지금 여기 다 찍는 거죠, 같이. 네,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분데,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우리 학부사에 올리던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써니엘이 아직 많은 노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앵콜도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요. 네, 그거는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써니엘이 무대를 끝으로 저 MC 동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죄송해요. 지금 대출하러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단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